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은퇴는 다가오는데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돈도 없고 성공도 얻지 못했죠. 그러고 보니 돈과 성공은 물론이고 인생 살아오면서 뭐 하나 제대로 뜻한 대로 이룬 것이 없습니다. 더구나 성공을 얘기할 때 뭐 아주 세상이 깜짝 놀랄 만큼 높고 커다란 성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자기가 누구보다 잘하는 분야, 좋아하는 분야에서 탄탄하게 입지를 다진 것도 성공일 테고, 다이어트를 잘해서 건강도 회복하고, 살도 빼고, 근육도 붙이고, 원했던 몸무게를 유지하며 사는 것도 성공입니다. 금연을 하게 되었다면 이것도 무시 못할 성공이죠. 오죽하면 담배 끊는 사람과는 상종을 말라는 말이 다 있을까요? 그만큼 지독하다는 거죠. 중장년에 이르러서까지 돈도 많이 벌지 못했고 당초 자신이 세웠던 목표들을 이루지도 못하고 실패를 번복하며 술에 물탄 듯 물에 술탄 듯 그냥저냥 인생 전반전을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 의지력이 약하네 결단력이 없네 말들 하지만 돈도 성공도 그리고 뭐 하나 제대로 이룬 것이 없는 원인은 다른 것에 있다 생각합니다. 인생 후반전은 정말이지 다른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일, 남보다 잘하는 분야에서 쫓겨날 걱정 없이 원하는 날까지 신나게 일하고 싶습니다. 돈은 쫓는 게 아니라 따라오게 해야 하는 거라 했으니 원하는 분야에서 신명나게 일하다 보면 돈도 당연히 따라붙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자면 전반전을 살아오면서 왜 돈도 성공도 그리고 뭐 하나 제대로 이룬 것 하나 없는지 그 원인을 냉철하게 따져봐야 할 일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내 남편이 실패만 거듭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남은 반평생을 새로운 인생으로 살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 남편이 실패만 거듭하는 이유 첫 번째, 간절함이 없다. 뭐 하나 제대로 이룬 것이 없는 인생이었다고 해서 남들보다 잘하는 어떤 능력 하나라도 없을 리 만무이고 또 이루고 싶은 꿈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고 싶은 일, 자기가 남보다 잘할 거라 믿었던 그 일을 하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 중에 누구는 꿈을 이루어가는데 왜 나머지든 못 이루는 걸까요? 그건 바로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대부분 실패할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고 초라해 보이는 일들도 기꺼이 해가며 한 발씩 한 발씩 나간 사람들입니다. 일하고 싶은 분야에 들어가 밑바닥부터 기면서 자신을 단련시키고 배우고 힘든 과정을 거쳐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 하는 것이 인생의 법칙인데 그 과정을 견뎌내고 돌파할 만큼의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조금하다 힘들면 그만두고 또 다른 거 시작했다가 힘들면 그만둡니다. 거창한 말과 함께 시작도 참 잘하지만 포기도 아주 빛의 속도로 빠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안전지대를 벗어나 열정을 쏟아 부은 사람들은 세월이 흘러 자신의 분야에서 뚝 서 있는 것이고 안전지대에서만 편안하게 뱅뱅 돌았던 사람들은 쪼그라들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뭐 하나 제대로 잃은 것이 없었다면 간절함이 없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생 후반전은 좀 다르게 새롭게 살고 싶으시다면 간절함을 갖고 지금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조금 힘들고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것을 돌파해내고 이겨내야 합니다. 내 남편이 실패만 거듭하는 이유 두 번째, 겁이 많다. 지금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어떻게 늘 매번 성공만 하며 살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실패하고 또 일어나 다시 부딪혀보고 막아섰던 장벽을 돌파해서 다음 단계로 올라서고 그러다 또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한 사람들도 실패를 수도 없이 경험했을 게 분명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뭐 하나 제대로 이룬 것 없는 실패만 거듭하는 사람들은 겁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걸 해서 잘 안 되면 어쩌지? 실패하면 어쩌지? 그래서 결국 이도저도 아닌 사람이 되면 어떡하지? 또 그걸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알면 또 뭐라고 하지? 뭔 쓸데없는 걱정은 그리 많았고 실패해봐야 잃을 것도 없는 인생인데 뭔 놈의 겁이 그리 많았는지 모를 일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돌파할 힘이 나겠냐고요. 자신을 던져야 할 때 머뭇거리고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았고 겁많은 사람들은 쉽게 돌아서서 좀 더 안전한 길을 택했습니다. 뭐 그래서 이나마 이렇게 갖추고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겁이 아주 많았다는 거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인생 후반전에서는 살아보고 싶은 인생 앞에서 제발 겁먹지 말고 쫄지 마시자고요. 자, 모두 다 같이 파이팅! 내 남편이 실패만 거듭하는 이유, 세 번째, 마지막, 두리번거린다. 이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이야. 이건 내 운명적으로 만난 일이야. 이 일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어. 하고 싶어. 그런 생각이 있다면 두리번거리지는 말았어야죠. 하고 싶은 일을 앞에 두고 불안한 마음에 더 편한 길은 없는지 더 안전한 길은 없는지 늘 두리번거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연애를 해서 여자친구가 있음에도 아니면 남자친구가 있음에도 더 멋진 남자가 없는지 더 예쁜 여자가 없는지 계속 두리번거렸을 거예요. 연애 시절도요. 돌아갈 다리를 불사르고 하고 싶은 일에서 승부를 봐야 하는데 다리를 불사르기는커녕 누가 되돌아갈 다리라도 치우면 어쩌나 안 되겠다 싶으면 언제라도 돌아설 요량으로 엉덩이를 뒤로 쭉 빼고 한 발만 걸쳐놓습니다. 온 힘을 쏟아도 될까 말까 한 상황에 두리번거리면서 엉덩이마저 뒤로 빼고 있었으니 그게 힘을 받겠냐 말입니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들 하죠. 뭐 하나 제대로 이룬 것 없는 사람들은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떡하니 만나면 어떡할까요? 이길 수도 있지만 원수가 생각보다 강해서 자신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겁나죠. 싸워서 반드시 저 원수놈을 죽여야지 하는 불타는 복수심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앞을 가로막아섭니다. 그래서 외나무다리에서 싸울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냥 다리에서 뛰어내리는 선택을 합니다. 목숨은 건져야 되는 거니까요. 비겁한 선택인 걸 알지만 아직은 힘이 약하니 훗날을 기약하자는 자위를 하면서 물러섰을 겁니다. 하지만 본인도 알죠. 다시 또 만나면 또 뛰어내릴 거라는 걸 말입니다. 뭐 하나 제대로 이룬 것이 없는 그리고 실패만 거듭하는 사람들은 꼭 이런 모습으로 원하는 인생을 앞에 두고 실패가 겁이나 두리번거리고 실력을 더 쌓아서 나중에 도전해보겠다며 매번 물러섰던 겁니다. 한번 사는 인생, 하고 싶은 일을 위해 후회 없이 모든 것을 던져봤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가지 못했던 길이 아쉬운 거겠죠. 그 길을 갔다 해서 성공했을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간절하지 못했고 겁부터 먼저 집어먹었고 안전한 길을 찾느라 두리번거리다 보니 이 나이에 이르도록 돈도 성공도 뭐 하나 제대로 이룬 것 없이 늘 실패만 거듭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이룬 것이 없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인생 후반전을 제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지금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간절함으로 지치지 않고 열정을 쏟아붓고 있고 실패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에 뒷걸음질치기보다는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편안한 길이 있지 않을까 두리번거리지도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꿈이 있는 사람은 땀을 흘리지만 욕망이 있는 사람은 요행수만 바란다고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노력을 하지 않고 돌아서면서 요행수만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중에 지금껏 뭐 하나 제대로 이룬 것이 없고 실패만 거듭한 분들이 계시다면 왜 원하는 인생을 살지 못했는지 되짚어보시고 전열을 정비해서 인생 후반전에서만은 전과는 180도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